오늘의 요리는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술안주로도 훌륭한 황태채 무침을 야무지게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한 컵에 다시마 자른 것을 넣으셔서 다시마 육수를 우려냅니다. 황태채 15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먹기 좋게 다듬어 놓은 황태채에 다시마 우린 물 반컵을 넣어 고루고루 무쳐줍니다. 황태채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맛술 4스푼을 넣어 고루 버무려줍니다. 설탕 한 숟갈을 넣어서 버무려줍니다. 감자 전분 4큰술을 넣어줍니다. 이 과정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황태채를 만드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 2큰술을 넣고 준비해둔 황태채를 넣고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과정이 다른 황태채 무침과 다른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황태채 맛이 그저 매콤한 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함과 매콤함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차분한 그런 황태채 무침이 됩니다. 볶은 황태는 잠시 열을 식혀둡니다. 팬에 다시마 육수 남은 것을 부으시고요.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4큰술, 그리고 매실청 2큰술과 간장 2큰술을 넣고 졸여줍니다. 졸여진 양념에 불을 끄고 식혀둔 황태채를 넣고 고루고루 버무려주면 됩니다.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한 고급 반찬 황태채 무침 완성되었습니다.